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는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는 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관해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르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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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 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 다 영광, 할렐루야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
영광 할렐루야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 아래 영광 할렐루야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 아래 영광 할렐루야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 아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 아래라 이 시간 다같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맞아요 시간 온전히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나의 이 민족과 사랑하는 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이스라엘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부활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오 목도하심으로 주일날 우리 부활절 절기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 생명,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게,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대로 오늘 부활절 주님께서 어둠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또 무덤 속에 들어가 사망이라는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우리 인간의 저주의 문제를 다 이기시고 이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을 가르시고 천지 진동하며 주의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영이 부유해지고 참 그리스도의 참 부자로서의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 있어 승리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께서 주님이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의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150장.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오늘은 150장.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순간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잃으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두대의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깨의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원수다 박수 치면서 무덤에서 살아났었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시고 기도를 하겠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인하여
또 환경 어떤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거 있으면, 눌린 거 있으면, 또 그런 또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이름을 재짓는 것이 있고, 또 약해져 있는 것들 놓고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4월 15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선거가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 있는 이 선거. 거짓과 진리가 싸우는 이 선거의 날이에요. 꼭 왕을 뽑을 때도 그렇지만 고관들을 뽑을 때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이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왕이 세워져도 나는 그 왕을 내가 세우지 않았다고. 그 고관들 너희가 오늘 뽑았어도 나는 그 고관들을 뽑자. 왜? 하나님과 반대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호세아에. 왜냐?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악을 행하는 그쪽의 모든 정책을 갖고 있는 오늘 사람들을 뽑으지 말라는 거예요. 꼭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선거에 전부 참여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와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또 유대인들 선교, 지교회가 지금 이 전염병이 전 세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연락이 와요. 저한테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딱 싸갖고 있어요.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 부활절 그 영인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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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이 국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여 이번 그 선거의 당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물들을 뽑게 하여 주시고 이 국가가 성경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의 당과 사람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이 거짓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환란이 오고 모든 고난이 와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 오직 주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성령이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저를 붙잡아주시고 주의 양떼들 주의 종이니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환경을 축복해 주 부활의 영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영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충만하여 아버지 이 부활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모진 환란 중에도 핍박 중에도 주여 성전에 이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그 풍조를 아버지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세계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진리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셔서 그 이긴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를 다 싸가지고 주님이 붙들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어서 너를 출입을 네 인생의 모든 지금부터 영혼까지 그 출입을 그 아버지 환난 가운데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부활의 영이 충만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세상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걸 부활하셨다라는 걸 전해주는 몸된 제단의 거룩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병이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눌린 마음들이 자유함을 얻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새 아버지의 장면 새로운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을 기대하며
주여 부활의 영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인 아버지 이번 주에 4월 15일 하나님 아버지 25 아버지는 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아버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당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인물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학연도 내려놓고 지역계 그런 지역 아버지도 내려놓고 학벌도 내려놓고 모든 아버지 동기동창도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국가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진 환난 가운데도 석 두 달 반 동안 아버지는 예배를 진행하며 주님의 기름을 채우시고 임재 가운데 기뻐함으로 어둠을 이겨간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주님이 지켜주셨사오니 이후에는 어떤 축복들이 올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주님만이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이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 전반에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증인으로서 덮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눌린 마음도 떠나갈 지어다,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신 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못 나온 아버지 전염병 그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또 각 교회 지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옆사람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8절 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시작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심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태초에 주님이 계시니 찬양하면서
가로다. 예, 오른손 들고요.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한 번 더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강력합니다.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안에서 살아서 들어있는 것을 주님은, 예수님이 살아서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주님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걸 오늘요, 그걸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혔잖아요. 이 전염병 이런 건 다 주님께 속했어요.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니 너는 싸울 것이 없다. 너는 누가 상관하지 말고 세상 풍조 유행이 그렇게 끌고 갈지라도 너는 세상에 오늘요 풍조가 나날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갈려도 너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야. 너는 내 믿음 지키라는 거야. 주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환란이 오고 모진 고난이 와도, 그래서 지금 두 달 반 동안 계속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며 갔어요. 31일 저녁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나와서 집회를 하며 30일 동안 믿음으로 이 영이 예배가 오늘 제단이 쌓여져야지만이 공기 색깔이 바뀌어요. 국가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면서도 그 끝에 서서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마귀가 다 장난을 쳐버리니까. 장난을. 그걸 주의 종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종일 뿐이잖아요. 양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진 그런 몸이 상하고 몸이 고날지라도 복음을 선포하며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이 오늘 이 절기에 다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여러분 삶으로 계속 이 영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 그래도 저녁 예배는 많이 나오니까 그 집 꽉 차니까 얼마나 찬양의 영이 막 덮여서 또 학생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찬양의 영이 막
덮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과정은 잘 걸어가야 되겠죠? 네, 잘 걸어가고 우리가 다 지키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저주를 다 받으셨고 거기서 어두운 분위기를 다 이겨서 그리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그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넣어줘서 나를 딱 싸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로. 그래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준다고 그랬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 마지막 때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신부고 이것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옆 사람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이 이것 때문에 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자,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요. 부활의 예수님.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간에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인간에 이렇게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제 최후의 상태 있잖아요. 이 최후의 상태를 알고 사는 것이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복이에요. 아, 내 최후를 알고 내 미래를 내 인생의 인간의 최후의 마지막을 알고 이렇게 신앙의 과정을 걸으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 인간의 최후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이것 때문에 오늘 앱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도 하고 목사가 됐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다닌 거고 만약 부활이 이것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올라온 것이 이것이 예배 드린 것이 다 헛된 거잖아요. 믿음도 헛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켜가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요? 이거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요. 이 부활. 벌써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한 세상을 살고 태어났어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기 전에 이미 벌써 우리는 한 세상에서 이미 살고 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엄마 뱃속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이라는 이런요 과정을 걸쳐서 그리고 살고 나온 거예요. 그 엄마 뱃속은 뭐예요? 적은 우주잖아요. 그 안에는 다 그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오늘요 다 들어있어요. 그쵸? 그 엄마 뱃속에 그 적은 우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남양 우유도 들어있겠죠. 뭐 산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바다도 있었을 거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엄마 뱃속에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있었겠죠? 마스크는 있었을까요? 다 필요한 건 모든 거 있었어요. 열 달 동안 이름요 안 살고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열 달 동안 거기서 오늘 있다가 바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바다 같은 그런 양수가 터졌기 때문에 그 열 달 동안 살다가 내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뻐했고 그리고 뛰어놀았고 그리고 공부도 했고 듣기도 했고
그런 거 다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못하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이 안 나. 오늘 예수님이 저기 엘리사벳이 애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어요. 이 친척이기 때문에.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그랬어요. 내 뱃속에서 아이가 뛰어놀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뛰어놀기도 했겠죠. 채권 집사님이 그 엄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얼마나 뛰어놀았는지 기뻐했는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몇 번을 엄마 배를 찼는지 거기서 꼴대를 오늘 세워놓고 공차기를 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일기장 써놓은 거 다 기억해요? 기뻐한 거, 아이가 장난친 거. 그러다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발길질했는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요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이전에 있었던 걸,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을 기억이 하나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어디에다가 망각에 주님이 다 그 바다에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오늘요 살고 있어요. 우리가 또 이제 육의 옷을 벗고, 이게 지금 육이에요. 육의 옷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오늘 천국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생각이 하나라도 생각이요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 오늘요 내 속에서 생각했던 거 하나라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면 이해됩니까? 왜냐? 모든 일들이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 가면 이 땅에 오늘 있는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왜냐?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어디에다가 오늘요 망각의 바다에다가 던져버린대.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을 갔더니 오늘 세상에서 만약에 그 못된 놈이 말이요 천국에 왔는데 내 돈을 띄어먹었거든요. 가보니까 천국에 가서 내 돈을 띄어먹은 그 친구가 거기 와 있네. 그럼 어떻게 해? 천국에 가서도 싸울 거예요? 그런 건 천국이 아니지. 내가 오늘 땅에서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 눈물, 내 마음이 손상된 거 있잖아. 내 마음이 그냥 찢어져 있는, 상해 갖고 있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몸이 아팠던 거, 그런 사망, 그런 오늘 땅에서 있는 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도 성경에 그걸 다 주님이 씻어서 기억나지 않게. 만약 그걸 기억난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나요? 이응엽 집사님은? 기억이 안 나죠. 그때 뭐 장비 가지고 놓은 거 기억이 나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못 되죠. 가서 그대로 생각이 난다면 그건 천국이 안 돼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이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성도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내 믿음 지켜간다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래. 넌 날 보고 날 따라오래. 한번 눌러봐요. 세상 풍조는
쉬운 나날이 갈리어도 길이는 인생 살다가 죽음의 꿈 드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꽃 영영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룡 이루어져 얼굴을 배우리라. 이거요 그대로 이 성경에 이 오늘요 이 부활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나라, 따라서 성도의 나라, 그의 예루살렘 성이요, 그의 메시아의 나라요, 그것이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저는 온다고 믿어요. 그런 특별한 지금 사람으로 특별한 시대에 지금 들어와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여러분요, 이 땅에서의 생각은 안 나고요, 뭐만 있겠어요? 아, 오른손 들어봐, 옆 사람에게.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만 있을 거고, 찬양 가운데 거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걸 어둠은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도, 어둠 자체가 어둠이 하나도 없대, 흠이 하나도 없대. 왜? 부활, 빛의 나라에 들어가면 부활해서 들어간 거니까. 아멘? 그래서 부활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인간의 최후의 상태, 이 오늘 안한 사람 속에 이 예수가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부활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을 모르니까, 잘 안 믿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사도 바울이 오늘 부활 자연의 이치를 통해 가지고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그러니까 그 이치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2절 고린도전서 15장. 자, 읽어봐요. 자,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고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올 필요가 없대. 그 다음에 만일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절 봐,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그것이 없었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며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죄 가운데 들어서 지금 멸망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고 주일날 여기 올 필요 없이 나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자,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 그분들을 잠자는 자라고 그래요. 잠을 자고 있다, 주님 올 때까지는. 그들도 망하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고 눈에 보이는 요 현실 세계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까 아기 뱃속에서 몇 달 동안 여러분이 살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세상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몰랐다 그래요. 모르고 나와보니까 이런 세상이 온 거잖아.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 목사님이 선포해 주고 이 말씀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성령이 도와줘가지고 믿게 되어지니까, 아, 우리는 이제 다음 세상에 가면 눈물이 없는, 그런 사망이 없는, 아픔이 없는, 이 마음의 상하, 그런 마음이 상해 있지 않는 그런 오늘요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 알고 사는 것이 오늘 이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지. 이런 전염병 와도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나를 보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부활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최후의 상태를 그래서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이것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뭐 5시 새벽 예배 다 부활 안식 후 새벽 이른 오늘요 첫날에 누가 올라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오늘요 요한나의 마리아와 마리아 부대들이 이른 아침에 오늘 올라왔잖아요. 무덤에 주님을 찾아 올라왔어요. 제자들은 다 뭐 했는데? 도망가갖고 어느 집에 들어갔고 무서워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여자가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여자가 대단한 거야. 이거 남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서요 엄마들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애를 구하려고 그러지, 남자들은 보면은 그 어떻게 그 어두운 분위기를 이기고 그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지금 다들은 그 예루살렘 분위기가 지금 너무 어둡고 그 분위기를 다 어둠을 이기고 그 이른 오늘요 새벽에 그것도 무덤에 올로라 그러면 성가대에 올릴 수 있겠어요? 내일 무덤에 새벽에 다 4시 반에 올로라고 저 공동묘지 알았죠? 그 무덤에 그러면 올릴 사람이 얼마나 있어? 목사님 난 무덤 못 가요. 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육체로 예수님이 있을 때에 주님께 은혜를 입은 여자예요.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너무 사랑하여서 왜? 자기가 귀신 들렸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몸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줬거든.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여 안식 후 첫날 이 새벽 미명에 첫 번째로 주님을 뵙는 그런 요 증인이 됐어요. 부활의 증인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모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예요. 주님은 다 보좌에서요 살피고 인생을 자기를 향해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부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에 여러분은 견고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모르니까 자연 이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시작해.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세요. 35절. 자연 이치를 보고 부활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떤 몸으로 그러면 오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6절 시작. 어리석은 자,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함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시작,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에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형체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 가지고 부활을 지금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누에 알죠? 누에. 나 우리 집은 이렇게 누에를 크게 치고 뭐 그러지 않고 그 좀 우리 마을에서 잘 산 이 사람들 집에 보니까 뽕나무 밭을 이렇게 뽕을 심어 가지고 누에를 치더라고요. 누에. 누에는 무엇을 먹고 오늘 살아요? 뽕잎을 먹어요. 그 뽕잎을 따다가 우리가 학교에서 끝나면 뽕잎 따가지고 누에 집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럼 누에가 그 뽕잎을 어떻게 해요? 갈가 먹잖아요. 몰라요? 이렇게 먹어요. 갈가 먹어요. 근데 이 누에 이제 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겠어요. 첫째, 알이잖아요. 알. 알로 오늘요. 알로부터 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충이 거기서 깨어나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이런 벌레가 돼요. 벌레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누에요, 이것이. 그리고 여기 눈이 딱 있어요. 눈. 그래서 이 누에가 사람한테 좋다고 그래갖고 막 급속 냉동이 해가지고 냉동해서 그냥 믹서기에 갈아서 막 먹어버리잖아, 막 사람들이. 그래서 좋다고 해갖고 보약된다고. 왜냐하면 이 봐요, 이거 징그러갖고 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냉동을 시켜갖고 급속 냉 에라이 먹었다 야구르트 다 갖고 막 급속 좋은 걸 많이 들었다. 보면, 그런데 이 누에가 아주 아침에 가서 보면은요, 되게 이뻐요. 잘 모르고만. 애들은, 여자애들은, 어머, 징그러워. 그런데 우리 늘 보니까 이 되게 이뻐요, 이뻐, 이것이. 누에가, 이 누에인데, 누에는요, 잠을 자요, 잠을. 누에는 몇 번 잠을 자냐, 그러면. 넉 잠을 자요. 넉 잠. 누에 길러본 사람 손들어. 누에는 몇 번 잠을 자요? 세 번? 또 누에는 또 몇 번 자요? 세 번. 또 누에 몇 번 잠을 자요? 넉 잠을 자. 네 번. 네. 한 주에 한 번 잠을 자요. 누에가 한 주에 한 번. 그리고 또 뽕을 계속 먹어. 한 주에. 그리고 이 한 단계 클 때마다 또 잠을 자요. 자고 나면 어린아이들이 큰 것처럼 누에도 클 때 이렇게 잠을 자고 나면 커져요. 아니, 애들이 엄마가 그러죠. 너 자고 나면 키가 커진다고. 그런 얘기 어른들한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것처럼 누에가 그래. 그리고 세 번 잠을 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 잠을 자면은 그때부터는 뽕을 안 먹어요. 네 번 잠자면은. 그리고 다 큰 후에는 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 누에가 이제 커져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것이요. 누렇게 되어져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누렇게 되어져요. 마지막 잠을 자고 딱 나면 누렇게 이제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서 요거 이제 입에서요.
입에서 실이 나와요. 실이 나가고 그때부터 뽕을 안 먹고 그때부터 집을 땅콩같이 생긴 이쁜, 내가 어렸을 때 보면 이쁜 이거요, 여기서 나오면 실이 나와갖고 이렇게 집을 만들어요. 그럼 이 색이 하얘요. 아 몰라요? 이게 전체 이게 집이에요, 집, 집.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국민학교 앞에서 어린 시절에 먹었던 뻔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어 이건 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갖고 돈 주면 이걸로 갖고 행 돌리면 딱 치면 번데기 두 컵 주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몰라요? 국민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앞에 이게 옛날 다 그렇게 사 먹는 건데 나만 좀 구석기시대. 너네들 그런 거 있냐 이런 거 돌리면 딱 해갖고 아저씨가 이거 줘갖고 딱 그럼 찍히면 다섯 개 그러면 다섯 오늘요 커피 그 타 먹는 걸로 다섯 개 준대니까 그럼 아저씨 그날 손에 더럽게 봐버려 돈 내놓고 그럼 꼭 땅콩처럼 이렇게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딱 구멍이 나요. 그럼 이것이 딱 이제 여기서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게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지금 바울이 이 부활을 안 믿고 모르니까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지금 부활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렇게 마지막 죽을 때가 어? 뭐예요? 그 이런 거예요 이제 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사람은 이제 누가 지금 장경선 집사님한테 따가 어? 누가 이응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네 그랬더니 들었어요 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장경선 집사님 속에 거듭남이 일어났어요 이 거듭남이 뭐예요? 성령이 도와줘갖고 성령이 잉태케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거듭남은 부활의 씨를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부활의 씨 그러면 이제 장경성 집사님 속에 부활의 씨가 그러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의 씨가 들어왔어요 아멘?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 부활의 씨가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영이 그 사람 속에 오늘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장경성 집사님은 부활의 그 부활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아까 유충으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지금 부활이 그 사람 속에서 발전되어져 가고 그 시작이 되어진 것 같처럼 그게 지금 이렇게 지금 부활의 영이 주일이 되면 항상 교회 가는 줄 알고 주의를 지키면서 오게 하는 거예요. 이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이 영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오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처음에 기도는 여러분이 시작했지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터져서 기도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영을 열어요. 영을. 그럼 기도의 문이 막 확, 기도의 물이 막 팍팍팍팍.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막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그게 뭐예요? 영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찬양할 때 나에게 말을 할 때 그때 내가 감동을 받는데 그러다 보면 내 더러운 모습이 보이면서 눈물이 떨어지면서 그때
그 영의 샘에서 내 알을 정결하게 다 씻어낸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이 부활은 계속해서 오늘요 나를 지금 시작을 한대. 부활이 계속해서 시작해 커가 이렇게 발전되어져 간다 그런 말이요. 왜? 그 사람 속에 부활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부활로 끝나는데 그때는 사람마다 그래서 부활이 다 다르더래요. 어떤 사람은 부활이 해처럼 크기가, 어떤 사람은 달처럼 크기가, 어떤 사람은 별처럼,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또 하나 뭐죠? 별과 별처럼 영광이. 왜? 이 땅에서 어떻게 성령이 그리스도가 말해줬는데 순종했을 때 아멘 하고 그렇게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인생을 그 부활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오면 마지막 때에 더 좋은 부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이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새벽에도 5시에 많이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예배 다 드렸잖아요. 주님 부활했다고.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저녁 집회를 이끌었잖아요. 새벽 집회. 그게 뭐예요? 이거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세상에 이런 유행이 오면, 이런 모습이 오면 그냥 흔들려버리지. 왜?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에 딱 서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한번 불러봐요.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 자, 한나한테 주죠. 또.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복음성가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길.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른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이런 사건이 찾아오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겨가려는 거예요. 살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도 그래서 중고등부들 데리고 내가 산기도를 다 시켰어. 다 차 타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저 백운산 자락 중턱에 또 올라가서 주여 다 부르짖으라 그러고 막 나라를 사랑하라 그러고 교회와 이 믿음이 막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정상까지 또 끌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그래 한번 해봐요. 주여! 다 보이더라고. 송도까지 다 보이더라고. 그 백운산 저 영종도의 제일 큰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애들을 그냥 바다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그리고 끝나고 내가 이제 다 저기 앉은 의자들이 있더라고 정상에. 그러고 와상 같은 것이 있어. 그래서 애들을 한 명씩 올려. 야 너부터 저 무대에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오는 중에 주님이 니에게 뭘 말씀해. 아니 너 비전 너는 정말로 이런 환난 가운데 신앙이 있느냐? 한번 네가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을 해보라 그랬더니 애들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영이 커가지고 자기는 30일 동안 중학교 1학년인데 집회 한 번도 안 빠졌대. 아, 이 저녁 집회 200명씩 나오는데 한 번도 늦었는데 택시 타고 왔대. 아, 한 번도.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저 케이크를 그 여인한테 드린 겁니다. 중학교 1학년 하는 여인한테 네가 가져가라고 이거. 그런 애들이 그러면서 목사님 난 앞으로 전도하는 일에 이 가슴에 적셔놓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저기 앉아있는 용민이 그 반의 전도자가 돼. 그래서 내가 너는 너네 학교의 전도사로 내가 임명한다. 그래서 들어갈 비용은 내가 다 이렇게 매달 주겠다. 그리고 첫 번째 거 줬대니까 자기는 시간만 되면 이들 전도해서 주의 나라를 그 이방인의 충만한 천국 들어갈 숫자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지저스 이스 더 세비어 하고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부터 하고 있어 저들이. 그리고 어떤 분은 유튜브를 만들어 갖고 애들을 전도하겠다는 계속 이제 서로 대담하고 고등부 아이들끼리 찍어 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또 영어로도 부르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해. 이뻐요 안 이뻐요? 그 중고등부 애들이 막 그런 비전을 우와 이 속에서 막 뿜어내는데 내가 그냥 못 내려올 뻔했다니까 정상에서 산에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정상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애들이 말이야. 그래서 그날 정심을 내려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오후 3시 넘어서 뭐 정심을 먹었다니까. 돈가스 다 도시락 맞춰갖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을왕리 가가지고 갈매기들이 다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있더라고. 진짜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갈매기가 우리를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지. 와 가니까 그렇게 많이 우리 옆으로 오는 거요. 새우깡 때문에. 그래서 놀다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담임 목사님.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요. 이 기쁨이요. 천상을 향해 간 성도들은 다르다 그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전해가는 거예요. 발전해가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죽은 영전 원래 내가 영이 죽어 있었던 거 이게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이가 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아까 전해주니까 받아들였잖아요. 이응엽 집사님 복음을 전하니까 장경선 집사님이 아멘하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영을 쫓아내버렸어.
그 여기는 이제 사람의 영만 있는 건데 이 죽은 영에 딱 들어가니까 이 결합이 되니까 이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따라서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지. 그 부활의 단계가 첫 번째 부활을 시킬 때 영을. 왜? 아까 부활의 씨가 그 예수의 거듭남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영이 계속해서 삶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교회 오는 줄 알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거 커가는 거예요. 발전돼가는 부활이. 그러다가 마지막 때 이렇게요. 인생이 여기서 끝날 때 이 오늘 주님 재림할 때 오는 이 부활의 이것이요 그 사람 인생에 여기서 성공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녁 예배 오고 또 찬양하고 가서 동네 복음 전하고 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주면서 사는 거죠. 이 부활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아까 8절 한번 봐요. 로마서 저 9절 한번 봐봐요. 8장 9절. 9절.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영에 있나니.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걸 지금 말해요. 영의 부활, 따라서 영의 부활. 영이 지금 부활돼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 중에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이제 그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발전돼가는 거잖아요. 이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이제 죽게 되어지면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사람 속에 이런 영이 살고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 사망에서 그 봐요. 영의 부활. 이 사람이 사망의 지옥에 갔는데 지옥 가지 않고 이제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대. 주님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거잖아요. 이거 이 영혼에 있어서 최고의 오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확보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재림하면은 그 다음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부활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요? 그리스도의 영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할 때 지금 먼저 예수 믿고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 땅을 떠난 분들 그분들 잠자고 있는 거잖아. 주님이 올 때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그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한다 그런 말이요. 왜? 부활의 씨가 내 속에서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며 나의 죽은 영을 먼저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째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28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이야. 자 선한 일 그렇게 아까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올라왔잖아요. 이거 선한 일이잖아요. 다 이런 아까 주님이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내 영을 열어서 주님이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면은 그렇게 이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다음에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이 부활을 해.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이 부활을 모르고 그냥 악한 오늘이요 나쁜 문화 속에서, 제대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요 지옥 가는 부활이라는 거죠.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삶의 전반에 걸쳐서 부활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부활의 영이 이제는 삶 전반에 걸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씨가 들어갔습니다. 부활의 영에 접혀서 사업을 하고, 부활의 영에 접혀서 가정을 세운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에 접혀서 자녀들을 키우고, 부활의 영에 접혀서 난 건강해지는 걸, 나는 주님이 내 몸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소유주이시니까 주님이 내 몸을 부활의 영으로 건강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영으로 접혀서 나라를 살리고, 아멘? 그리고 생각도 그렇게 해요. 삶의 전체에 이 부활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늘 이렇게 해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한대. 이렇게 살다가 육체가 이제 부활이 딱 어디에? 이 마지막 오늘, 나의 오늘요. 이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부활이 이어지냐 그러면 내 육체, 육체가 어디? 몸의 부활. 따라서 몸의 부활. 무슨 부활이요? 몸의 부활이 있는, 지금 이 육체잖아요. 주님이 오면은 내 오늘 영만 부활되어 지금 영은 이미 부활의 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주님이 올 때는 이 몸을 거룩하게 아주 이 육체의 현실에서 살면서 있었던 상한 것들을 다 빼내버려. 죄된 것들을 다 빼버려. 기억도 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생각, 사건들을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서 하늘로 데려가 버려. 이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1절에 몸의 부활, 성령이 오면 영의 부활 다음에 몸의 부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몸을 신령하게 부활을 시켜. 하나도 죄된 생각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11절 예수를,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봐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3일 만에 내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늘 평소에 말하던 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3일 후면. 그래서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잖아. 사망 권세 다, 어둠을 다, 분위기를 다 이기고.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이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 우리의, 우리가 이제는요 죽어가지고 먼저 간 사람들은 무덤에 가 있잖아요. 육체는 거기 있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내 고향을 찾아서 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영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 육체의 이 몸을 거룩하게 결합하여 부활을 시키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몸으로 부활을 시켜. 근데 내가 볼 때는 주님이 재림할 때 내 때에 올 거,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올 걸 믿어요. 그래서 나는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난 툭 휴거돼가지고 들림 받아서, 들리네 들리네 그 나팔 소리 하늘에 보아라 둥 천사 나팔 불며 나 오늘이야 들리네 들리네를 쳐라. 들리 들리 그 나팔 띄어서 들리네 하고 그렇게 만중의 주님께 띄워 띄워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 오늘이야. 2절 불러봐.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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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찰이 험할지라도 하루
밤을 지나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것이 우리 살고 참모양이라 3절 들리네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라 사절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영광 중에 올라갑니다 성령 바람 불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불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린 건 부활이잖아 부활로 끝나는 거잖아 내가 그 이것 때문에 오늘요 이 한나라 때문에 부활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성도들이 들어가는 나라 이 한나라 때문에 이런 수고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쁘냐 내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여 전염병이 그래도 무섭습니다 그러지 말고 신뢰하면 이 안에 주님이 전신갑주를 딱 입혀줘 전신 누구도 찔러도 뭐 죽이지를 못하는 전신갑주 하나님이 그런데 참말이 얼마나 복이냐고 몸의 부활 영의 부활 그 다음에 몸의 부활 네?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요 몸의 부활까지 이어져 그래서 주님 올 때까지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영에 잡혀서 살아야 돼 그래야지 환란을 이겨가는 돌파해가고 아멘? 아멘? 얼마나 복이냐고 그 믿음을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지 세 번째 첫 번째는 영의 부활 따라서 영의 부활 두 번째는 무슨 부활? 몸의 부활 몸이 세 번째 부활 시간이 많이 가서 저녁 예배 오면 가르쳐 줄게. 저녁 예배 오면 세 번째 부활 축복인데 어떻게? 그래서 이런 부활의 영에 붙잡혀서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날 무척 중요해. 그래서 신종 코로나 19 아멘도 안 하네. 이걸 어떻게 잡어? 신종 코로나 뭐라고? 식구야 식구 식구 거꾸로 하면 뭐요? 시편 91편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자 151장 찬양하면서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세상 조롱해도 주 천명 사셨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일으킨 주시는 주님 마치 내 영광 중에 주 오시. 오른손 들고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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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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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기름본 주여 하나님도 성령님 주여 깊이 살펴보게 이 민족을 지켜 기름부으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오 나의 왕 나의 천민이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덮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하나님 임박해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해 주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신앙 주님 마지막 때에 이 나우디아 교회가 나타나는 지금 그런 시기에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의 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염병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를 쳐다보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영들이 전략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4월 15일 거룩한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하나님 노년의 일까지 선거를 합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국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 저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걸 쫓아가는 민족 되지 않도록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 북한 동포들을 내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때가 된 줄 믿사오니 주여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 지키면서 저 천국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길 끝에서 주의를 쳐다보고 주의 길 잘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명도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변절된 교회 교인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여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 복되게 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또 풍성하게 잔치집처럼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삶에
부활의 영이 들어가서 주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장면의 부활의 축복들이 이번 주에 이달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도 수도 빼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도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정치, 이 경제, 이 모든 교육들을 온전히 주님 선한 방법으로 끌고 가도록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복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 아버지 슬픈 가정들 주여 이 국가에 또 전 세계 지교회와 여러 아버지 참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확진자 된 이 가족들도 일일이 살펴서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활의 영으로 명한다.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병은 소멸될 지어다. 강건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주축돌 예수의 주축돌 위에 잘 신앙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성찬식 할 건데요, 준비해 주시고 제가 성찬 기도 먼저 하고, 주님 이 성찬 예식 주의 성령에 젖어서 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어둠이 있고 또 누구를 아버지 관계에 미워하는 악한 그런 나쁜 것들이 들어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보혈로 우리를 씻고 하나님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걸 받아 먹어라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이건 내 피니 너희를 향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악 우리가 이거 오늘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살을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쳐다보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고 마음이 나는 너무 어두워서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세례 받는 분들 나는 세례를 못 받았지만 성령이 감동해서 꼭 받고 싶다고 하는 분은 받을 수가 있어요. 안내를 따라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층에 있는 분들은 나와서 요 오늘 이 포도주에 이 맛자를 찍어서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고 여기 본당에 있는 저 중층에 있는 분들은 이 떡과 이 포도주 잔을 줄 겁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나와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떡 부족하시면 여기 있어요. 야, 여기 떡. 예, 나와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성찬하시면 됩니다. 예. 뒤에서 보통 나온답니다. 예. 안내를 따라서 네. 빨리 양쪽으로 흩어지시면 돼요. 그냥 흩어지세요. 예. 얼른 올라오세요. 요리 지나가시면 이쪽으로. 예. 그 맞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큰 것들은 조금 잘라주시면 돼요. 오늘 성찬을 할 때 여러분 몸이 성결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신비함이 있어요. 성찬의 신비함. 나를 정결하게 하는, 나를 깨끗하게, 내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도 빨리. 두 줄로 나눠서 빨리 가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예. 네, 빨리 와요. 빨리 오도록 했어요. 네. 계속 나오시면 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네. 맞자 큰 것들은 좀 쪼개주시면 돼요. 2층에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다 받으셨죠? 예, 이원들 내려오시면 돼요. 예.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성찬 이원들 들어오세요. 예. 광고 준비하세요. 광고. 광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어야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매 순간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길 바라며 주간 소식 전합니다. 유월절 성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층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로서 구원의 증거를 삼으신 주님을 이웃에게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복된 주사랑 성도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도적같이 와요. 이렇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우리 애재하고 장영진 한번 인사해요. 청년 둘이 인사. 4월 25일 순천에서 결혼을 해요. 그래갖고요, 예지가 여기서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순천 남자를 만났네. 그래갖고 한 7년 사귀었나? 그 정도 사귄 것 같아. 순천 남자를 왔다 갔다, 서울 왔다 순천 왔다 인천 왔다. 그래서 직장이 아주 그 대기업이라서 거기에 있어요, 이 남자가.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저로 다시 발령남이 우리 와라 하고 그래서 딸을 보내는 거예요. 장영진 잘 데리고 잘 살아. 그래서 우리 그 고향 사람이야. 예. 장영진이 우리 고흥의 고향.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예지가 아주 오랜 세월 10년 넘게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래서 잘 살도록 박수하겠어요. 그래서 축복송 우리 해줘야 될 거예요. 일어서서 사랑하는 그거.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이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갈 때 떡을 다 받아가세요. 부활주일 떡을 아주 맛있겠습니다. 우리 장영진 또 예지 귀한 형제 자매를 여기까지 양육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새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1호 교통 충만하심이 또 이번 주 월요일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특별 또 강사님들을 모시고 시간 2시부터 또 4시 7시에 집회 있는데 그걸 사모하며 또 주의 전에 올라올 영혼들 위해 또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